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학력 평가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은 늘 어렵고 특히 지금 10월 학력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든 어떻게 느꼈든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 전과 똑같아야 되고 여태까지 해오던 공부를 그대로 쭉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 10월 학평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따로 이 시험이 어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설에만 좀 충실하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해볼게요. 얘 일단 이 패밀리죠? 2의 세제곱인데 이거 루트가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의 제곱인데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답은 3번. 그 다음 얘의 값은 이거는 적분이죠 그냥? 얘는 4 내리면 2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에 0부터 2니까 8 더하기 8 답은 16.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an에 대해서 얘의 값을 물었는데 1과 3 a1 a3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a2의 제곱이라고 하죠. a2의 제곱이 4고 마찬가지 a4의 제곱이 64니까 모든 항이 양수니까 a2는 2가 되고 a4는 8, 8, 64 이렇게 돼서 r제곱이 4가 되고 따라서 r이 2가 됩니다. 얘는 ar이죠? ar인데 r이 2니까 a값은 1이 나오고 a6은 ar의 n-1제곱이니까 답은 32, 3번 이렇게 나옵니다. 함수 예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하니야. 그럼 오른쪽 그래프 따라가니까 얘는 4가 되고요. 더하기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하니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답은 2가 됩니다. 4번.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니까 얘는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 일단 딱 하나 정해졌고 사인 세타가 얘랑 같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 아래로 내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다. 즉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가 있고 근데 탄젠트 세타고 2, 4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마이너스 2면 1분의 마이너스 2 어머어머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루트 5가 나올 것이고 문제에서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결국에 사인 세타를 묻는 거고 여기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돼서 5분의 2 루트 5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예 위의 점 이거에서 예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줘야 될 것이고 얘를 미분하면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고 여기서 1에서의 접선이니까 1 나오네요. 기울기가 1이고요. 그러면 F1은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2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1이네요.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식은 Y는 기울기 1에 X의 빼기 2죠. X의 빼기 1에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고 얘는 결국 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y는 x를 위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돼서 기울기 1, 여기 0일 때 x가 0일 때 y값 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q가 6일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면 이 길이가 6이다. a, a니까 얘가 루트 2 a겠지. 루트 2 a가 6이니까 a는 루트 2분의 6이 돼서 3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양수의 a의 값은 3루트 2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 두 함수 얘 굳이 하트 모양을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하트를 발사를 해주는데 아 네, 이거 간단한 문제죠. 이거 그냥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똑 잘라서 어차피 얘는 지금 2의 대칭이 내고 얘도 마찬가지니까
톡 잘라서 아 얘가 대칭이구나 요것만 찾으셨으면 그냥 0부터 2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요 식은 얘가 되고 요 아래 식은 얘가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배의 0부터 2까지 얘 빼기 얘야.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6x 이거의 dx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에 0부터 2 이렇게 되고 얘는 3분의 8이 16 더하기 2, 4, 4, 3,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3분의 몇이야? 2 앞으로 빼고 얘부터 계산할까요? 3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3분의 36 이렇게 되면 3분의 20, 3분의 40 이렇게 되어야겠네. 답은 1번. 오케이, 얘도 단순 계산. 그 다음, 첫째 항이 20인 수열 AN이야. 그럼 첫째 항이 나왔으면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죠. 그냥 앞에서부터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 A1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A1은 20이고요.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A2는 18. 당연히 2씩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어느 선 까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으니까 AN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0이 되는 시점은요. 이게 0이 되는 시점은 요게 마이너스 20이면 되니까 N이 11일 때네. 그러면 A 10까지는 1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A 11은 0이 돼. 0이 되는 순간 그 다음 항 A12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2 빼기 2니까 다시 0이 나오네. 그러면 A13은 0. 그럼 얘는 당연히 A14는 마이너스 2.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A30까지니까 마지막에 A30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2, 공차가 2인 거꾸로 등차 수열을 합한다. 6 쓰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 들어가는 거죠? 맞죠? 10개. 요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11부터 30까지 20개 반으로 잘라야 되니까 10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얘는 2분의 요거까지 그냥 N을 10개로 잡고 첫 번째 항 2, 마지막 항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개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 그럼 22니까 11, 110 빼기 20 이렇게 돼서 답은 90이네요. 답은 2번. 오케이, 이렇게 1번 A1이 나온 거는 뭐 되게 간단하게 쭉 몇 개만 나열해보면 답이 나오는 케이스. 그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게 f1을 물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네? 그러면 이게 지금 fx가 몇 차인지도 안 알려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개부터 찾아야겠네요. fx를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어떤 x의 m제곱 이렇게 놓으면 얘는 x의 m제곱이고 얘는 mx의 m-1제곱인데 여기 x가 있으니까 다시 m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니? m이고요. 빼기 3의 x의 m제곱 이렇게 되네. 근데 여기서 지금 m이 몇이어야 돼? m이 3이 나오고 m이 3이 나오면 없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2차들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다시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fx는 x의 3차에 더하기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미분한 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m이 2면 안 되나요? 얘 2차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m이 2가 되면요. 2가 되고 2가 되면 2 빼기 1이니까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얘가 2가 아니라 3차여가지고 지들끼리 없어지고 잠깐만 여기 3 있네. 어차피 얘가 안 나오죠. 2가 안 나오죠. 그러니 얘는 3차였고 없어지고 남은 것들이 2차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죠. 자, fx가 얘면요.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제 다시 계산하면 요거 x 곱하니까 3x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3 얘니까 3x 세제곱 빼기 3ax 제곱 빼기 3bx 빼기 3c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없어지고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x 제곱이고요. bx 마이너스 3bx니까 마이너스 2bx에 마이너스 3c인데 얘 지금 상수항 없으니까 어차피 c는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가 2여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가 4가 나온다. 그때 f1을 물어봤죠? 끝났네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4고요. c는 0이니까 이건 없고 따라서 f1의 값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답은 3. 3번입니다. 오케이. 뭐 됐죠. 당장 뭐 1을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양쪽을 미분한다? 근데 f'x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해야 될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다항함수라고 나왔으니 얘는 차수부터 구해야 되는구나. 요 몇 가지 생각 안에 분명히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a가 1보다 크다인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얘네가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 선분 ab의 중점이 직선 요거 위에 있대.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같다라고 놨을 때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요렇게 올리면 얘 마이너스로 가면서 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고 진수끼리 같다라고 쓰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x를 싹 곱하면 마이너스 1은요. x제곱 플러스 2ax다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얘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a, b라고 했는데 그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놔보면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부호 그대로니까 1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둘이 곱한 게 1이고 더한 게 얘야.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힌트가 a, b의 중점이 직선 요거 위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 알파가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써보면 얘는 베타 콤마 요거랑 베타분의 1 콤마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그러면 얘 저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베타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돼서 근데 요 상황에서 요거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얘 뒤집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없애고 얘를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선분 AB의 중점이 직선 제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중점?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보니까 하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 하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니까 X축 기준으로 요렇게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네. 그러면 Y값의 중점은 0이고 얘네의 중점은 0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 두 개의 중점인데 둘이 합한 거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러면 베타 더하기 얘인데 이게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0이 저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요게 어디 위에 있다?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이거 위에 있다라는 거고 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0 되고 플러스 5는 0이야. 그러면 a는 4분의 5 이렇게 나오고 4분의 5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5, 2분의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2를 싹 곱하면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는 0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2x랑요, x랑요, 2랑 1 플러스 플러스는 0 이렇게 되죠. x, 4, 5 맞죠? 이렇게 되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이 x값 두 개가 알파랑 베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a, b를 각각 구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얘 마이너스 올라오면 2 돼서 뒤집어지면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 루트 얘 빼기 얘 하면 몇이야? 2분의 3 제곱 4분의 9 이렇게 되고 얘 빼기 얘 하면 2의 제곱 2,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4, 4, 16, 25, 루트 2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5, 답은 2분의 5가 나오네요. 5번.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자 얘는 뭐냐 두 정수 AP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4가 FX다. 그러니까 네 개의 주기가 4로 사고 그러니까 주기가 4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0부터 4까지 저 fx가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고 1부터 10까지 안에서 방정식 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저 fx라는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2차 함수니까 그렸을 때 0부터 4까지에서 끊어내면 걔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생기는 건데 1부터 10 사이에 x축과 만나는 게 5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지. 일단 fx가 얘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얘가 일단 연속이어야 되잖아. 0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F0은 마이너스 24고요. F4는 4416A 더하기 4B 마이너스 24고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니까 16A 더하기 4B가 0이고 그러면 4A가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 날라가고 날라가고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4의 1을 쓸 수 있고 따라서 FX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X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보자. A 앞으로 뽑아내면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네. 그 말은 X는 2에서 얘는 중심축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개에서 F0일 때 마이너스 24면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0일 때 마이너스 24 대략 여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10까지니까 2, 4, 6, 8, 10 이렇게 있을 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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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질 수는 없지. 왜냐면 0일 때 마이너스 24니까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0부터 10이 아니라 1부터 10 사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좀 애매하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할게요. 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야? 여기 1에서 1부터 2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 똑같이 이렇게 2, 4, 잠깐만 1부터 4 맞죠? 네, 이렇게 되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까지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 1일 때 요 F1의 값과 2일 때 F2가 얘는 양, 얘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요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F1이랑 F2를 곱했을 때 둘이 부호가 다르다.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2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1 넣으면 A 나오고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고 2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3 뽑아내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앞으로 뽑아내면 a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작다니까 결국에 a 플러스 6, a 플러스 8이 둘이 더하기로 바뀌니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에 a가 있어야 되는데 이 a가 정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네. a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온다.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죠?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따라서 b의 값은 7, 4, 28 이렇게 나오고 둘이 합하라 했으니 답은 21, 4번. 오케이 됐죠.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셨으면 해결이 됐을 문제. 그 다음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예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n이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y는 2랑 만나려면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얘가 위로 4, 뭐 플러스 2니까 얘는 결국에 뭐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것도 알고 A니까 주기도 알고 아는데 문제는 이게 3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약간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4 사인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가 y는 2와 만나는 점 이거를 알고 싶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4 sin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이게 0이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4여도 되죠. 이 안에가 마이너스 2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여도 된다.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 이렇게 가면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이렇게 보면 어때? 얘가 지금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래서 ax 빼기 3분의 파이가 t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할 때 늘 뭐가 따라와야 된다? 치환을 할 때는 범위가 같이 따라와 줘야 된다. 근데 x가 0부터 4, a분의 4파이까지니까 0 집어넣으면 t는 3분의 파이부터 여기다가 a분의 4파이 집어넣으면 4파이 되고 빼면 3분의 11파이네요. 3분의 11파이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써지네. 4 sin t 플러스 2 얘가 2여야 되니까 4 sin t sin t가 0이거나 이게 0 또는 마이너스 몇이어야 되니? 이 통째로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sin t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sin t가 0이거나 sin t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아는 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 애에서 0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까지인데 t가 3분의 11파이니까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0일 때 값들이랑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들이 t가 뭐가 나온지를 찾아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4파이잖아. 2파이 4파이인데 요 끝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죠. 여기 있고 여기부터지. 그러면 0일 때는 얘부터 시작해야겠네. t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냐고 물었네. 그러면 몇 개면 그냥 우리 개수만 셀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되고요. 다섯, 여섯 이렇게 되네. 이 n개의 x좌표의 합이 39다. x좌표의 합이네요.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t는 0하고 파이하고 2파이하고 3파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 몇이야?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여기가 3파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6개가 돼서 n은 일단 6개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이 n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인데 이 x좌표야? 우리가 지금 보는 건 t거든요. t가 아니라 x좌표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t라고 놨기 때문에 x1, x2 해서 x6까지 지금 있는 거고 걔네들을 다 합한 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계산을 빨리 하면 저거 일일이 x를 다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AX1 빼기 3분의 파이 이게 사실은 예가 될 수 있고 어떤 AX2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 6개는 각각 AX의 6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까지 돼서 이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는 A에다가 X1부터 X6까지 다 더한 거에 빼기 얘가 6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X1부터 X6까지니까 6개. 그러면 T가 요거였고 얘네를 다 합하면 몇이니? 0부터 이거 다 합하면 몇이야? 아, 잠깐 이거 뭐니? A의 값 얘 다 더한 몇이야? 3, 6. 얘는 5. 11파이? 11파이네요. 11파이가 A의 X좌표의 합이네요. 39의 2 빼기 3분의 파이에 6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맞죠? 5, 6, 6에다가 5니까 11파이 이렇게 되네. 요 6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6개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 3이 6, 2파이네요. 넘기면 13파이가 39A네. 따라서 A값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네. N 곱하기 A의 값을 물었어요. A값은 3분의 파이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게 답이다. 그러면 2파이. 답은 2파이. 4번. 오케이. 이해되세요? 요 X끼리 싹 더한 게 39라 했으니 이렇게 통째로 가져가는 거. 요 정도 계산은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13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13번 정도의 빈칸 넣기가 나오면 이거는 너네가 풀어줘야 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5번에 나와 있는 게 당연히 난이도가 좀 더 높겠지만 이게 13번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빈칸 넣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힌트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쉬운 문제에 힌트까지 준 거니까 얘는 좀 풀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AB가 2고요. BC가 3루트 3이야. 얘가 3루트 3이야. 그 다음에 CA가 루트 13이야. 자, 이걸 쓰자마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이거 아무것도 읽지 않고 그냥 생각해도 뭐가 떠올라요? 코사인 법칙이 일단 떠올라야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은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까지 일단 체크. 근데 문제에서 뭐래?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 바로 나오죠. A, B, C 각 얘를 물었네요. 그러면 요거는요. 2, 2, 3루트 3에 2, 4, 3, 3, 9, 3, 27 빼기 13 이렇게 되니까 6, 2, 12루트 3에 18 이렇게 돼서 6, 2, 12, 6, 3, 18 이렇게 되니까 루트 3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가가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삼각형 ABD에서 삼각형 이제 ABD로 넘어왔어요. 근데 아까 구한 얘나 요거나 같은 거잖아. 결국 이 각을 다뤘을 뿐 처음에 이 삼각형을 다뤘을 뿐이지 이렇게 가도 얘는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ABC가 2분의 루트 3이래.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끊어내면 조 각이 코사인 얘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게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네. 요거를 하나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AD가 2가 되도록이야. 이거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도 루트 3이고 여기도 루트 3. 지금 이렇게까지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셀프로 쓸 수 있고 근데 삼각형 ABD에서 사인 ABD를 물었으니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루트 씌우면 얘는 뭐 나오니? 루트에 1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루트 4분의 1, 2분의 1 나오네요.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얘가 2분의 1이란 사인 세타가 귀찮아 세타라고 놓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잠깐 여기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도 1 이렇게 나오는 거네. 요거까지 알 수 있는데 사인 세타가 나왔고 여기 변을 알고 있으니 사인 법칙에 의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애 삼각형 ABD 여기에서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의 E라고 한 게 ER이다. 이렇게 써지니까 여기서 R은 E가 나온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기까지 나왔네. 자, 이 E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문제를 한번 다 읽으셨겠지만 원, 얘가 원에 내접하도록 잡는 자잖아. A, B, A, B, D, E가 원에 내접하도록이야. 이렇게 잡는 게 의미가 있지. 왜냐면 그러면 이 삼각형 ADE도 원에 내접한다는 얘기니까 방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E가 여기에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삼각형 ADC에서 AD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이렇게 식을 만들어줬지. 그러면 사인 CAD는 이거다라고 돼 있고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DE를 결국에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사인 CAD죠. CAD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 얘 계산하면 AD가 뭐 나와요? AD가 2죠. CD가 뭐예요? CD가 루트 3이죠. 곱하기 사인 ACD, ACD, 사인 ACD 이걸 또 알아야 되네. 그러면 사인 ACD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표시해 놓은 것 중에 이 삼각형을 쓰면 사인 ACD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얘분의 얘잖아. 루트 13분의 1이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는 2루트 1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얘는 26분의 루트 39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인 ADE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ADE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뭘 구하라고? DE, DE를 구하래. 그러면 DE는 제 마주보는 애가 사인 DA이죠? 사인 왜 이래? DAE 분의 마주보는 변 DDAE 분의 마주보는 변 E 얘가 E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DE 미안해. 여기가 아니네. DE죠. DE.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 1로 올려서 곱하면 되네요. 따라서 DE는 sin DAE. 얘 아까 어딨어? sin CAD. 쟤랑 같으니까 이거죠? 26분의 루트 39 곱하기 몇? ER. 4. 이렇게 되네. 그럼 얘 몇이니? 2, 4. 13분의 2루트 39. 이렇게 나오네. 자, 문제에서 PQR이라 할 때 세 개를 다 곱하래. 그러면 얘랑요? 가가 얘고요. 나가 얘니까. 따라서 PQR은 둘이 곱하면 루트 3에 얘까지 곱해주면 되네요. 13분의 2 루트 39. 그러면 얘는 13분의 3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6루트 13. 이렇게 되겠네. 13분의 6 루트 13. 답은 1번.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약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요 각에 대한 표시를 이 삼각형으로 봤다가 전체 삼각형으로 봤다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헷갈려서 그렇지 그것만 잘 보시면 힌트가 이미 다 써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뭐뭐뭐 딱 넣어주시면 얘는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이 정도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13번 정도는 제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풀모의 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또 하나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빨리 구분을 해내서 내가 이 문제를 뛰어들 것이냐 넘길 것이냐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읽었을 때 솔직히 그렇게 삼각형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도형은 아니잖아. 팔각형도 아니고 그렇게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딱 얘를 보면 이거는 좀 풀어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굉장히 간단한 14번이 나왔어. 그럼 얘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그리고 3차 함수 fx고 지금 요 주어진 방정식이 3차 함수의 적분이니까 이거 4차 함수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걔 적분해봤자 W 형태, 양끝이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를 적분했을 때 얘를 요거 계산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t가 결국에 0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4차 함수 라지 fx와 어떤 t에서의 y가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 얘네들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 그때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 fx라는 그래프에다가 ft를 찔러 넣었을 때
거기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FX가 이거일 때 G1은 1이다 라는 게 질문이네. 그러면 FX가 얘니까요.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지 FX를 미분한 애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X는 0과 기억, X는 0과 X는 1 이렇게 되고, 얘는 내려가다가 0에서 지금 제곱이니까 튕겨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G1이라는 건 F1을 말하는 거고, T가 1일 때의 Y값, T가 1일 때의 Y값 여기다가 이렇게 그은 게 F1이 되는 거야. 얘네의 교점이 몇 개냐고 묻는 거잖아. 하나잖아요. 1이다. 정답. 어? 딱 기억을 보면 이거 약간 만만한가? 하고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됐다 복잡한 식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딱 우리가 요만큼만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에서는 그나마 접근 가능한 14번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안에가 너무 복잡하면 약간 쫄리니까 좀 이따 풀어야지 하고 넘겨도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생각은 그래. 자, 그 다음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면 이렇게 되면 니은은 이렇게 되겠네. 얘가 지금 요런 그래프에 요렇게 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풀죠. 요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여서 GA가 3인 실수 A가 존재하냐?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겼을 때 교점이 3개 나올 수 있냐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어떤 T가 돼버리면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이 셋 중에 하나가 T라면 그게 FT가 돼서 얘가 실수 A가 존재하냐? 존재하죠. 요 중에 하나가 A가 되면 되는 거지. 그때 교점이 3개가 나온다. 존재한다. 정답. 간단하게 풀려요. 자, 디귿. 얘를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본 사람들은 이게 금방 사실은 눈치라고 하면 좀 선생님 무슨 수학의 눈치예요. 근데 제가 수학적인 감을 기르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문제가 지금 이래요. 얘에다가 어떤 G, B는 6이니까 어떤 B로 가까이 갈 때, B로 가까이 갈 때 요렇게 그래프에다가 쫙 찔러 넣었을 때 그 교점의 개수랑 딱 B에 도착했을 때 교점의 개수 합한 게 6개다라는 거는 6개면 3개 3개거나 뭐 4개 2개거나 뭐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실수 B의 값이 0과 3뿐이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B의 값이 0하고 3이라는 거는 B가 0으로 갈 때랑 B가 3으로 갈 때랑 이 B는 지금 X값들이잖아. X가 0으로 갈 때랑 X가 3으로 갈 때랑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 이거 사차함수에서 0하고 3에서의 상황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줘도 어? W 형태에서 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 대칭인 애가 생기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랑 여기서랑 상황이 똑같아야 된다며. 그럼 0으로 가까이 갈 때 GT라는 건 0으로 가까이 갈 때 GT는 이렇게 그어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네 개 나오고 근데 딱 0일 때는 여기일 때의 FX값이니까 이렇게 돼서 두 개잖아. 완벽하게 3에서도 똑같이 6개가 나오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B가 두 개가 정해졌고 얘 지금 사차함수고 사차함수에 이렇게 그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되네? 라고 하면 얘가 먼저 떠올라야지. 이걸 모든 걸 다 그려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딱 찍어서 그래프를 몇 개 그려봤을 때 가장 먼저 그래프가 그려진 애가 답이 되면 베스트고 사실은 이거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정도야. 왜냐면 우리가 조건이 많이 없으면 막 여러 번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한 세 번째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한 방에 그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F4가 12냐고 물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식을 써주는 거지. 얘가 FX고 요 값이 0일 때니까 얘가 F0이니까 FX와 F0의 차함수로 생각해보면 FX 빼기 F0은요 0하고 3이고 얘는 지금 이거 FX 아까 뭐라고? 3차함수 얘니까 3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면
예, 적분했을 때는 4분의 1x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네 제곱.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 x에서 제곱이고 x 빼기 3에서도 제곱이고 이렇게 식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F4가 12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F4가 12냐? 잠깐만, 어딨어? 뭐? 스몰 F4? 스몰 F4네. 그럼 얘 미분해버리면 되겠네요. 얘 미분하면 Fx 나오고 얘 어차피 상수니까 없어지고 미분하면 4분의 2 떨어지고 X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얘 떨어지면 4분의 2의 X 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F4를 물었으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이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4, 16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2 더하기 8이니까 답은 10이 나오네. 땡. 기억? 니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요것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빨리 해줬다면 14번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14번 치고는 괜찮았다고 보고 아닌가? 자꾸 이렇게 평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못 풀었어도 괜찮아. 하지만 시험감을 익혀야 되니까 풀모의는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11월에는 늦어도 풀모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이제 15번에서 수열 문제가 자꾸 이렇게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소재는 그냥 괜찮거든. 일단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아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Q가 만약에 0이었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애였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일단 있어. 두 자연수 PQ잖아. 그러니까 Q가 0은 아니니까 일단 있단 말이야. 그러면 A1은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서 구해줘야 되고 임의의 두 자연수 i, j에 대하여 둘이 다르면 합도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를 먼저 써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봐요. 그러면 일단 s1 아니야 좀 이따가 할게. 이거 si 빼기 sj를 먼저 해보자. 그러면 그냥 싹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게 넘기니까 0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면요. i 집어넣으면 pi 제곱에 마이너스 36i 플러스 q에서 빼기 pj 제곱에 빼기 36j 플러스 q 이렇게 되니까 qq 없어지고요. p 앞으로 뽑아내면 i 제곱 빼기 j 제곱이니까 i 더하기 j, i 빼기 j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36 플러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6에 i 빼기 j 이렇게 쓸 수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i 빼기 j로 좀 묶어내 볼게요. i 빼기 j로 묶어내면 여기서 남는 건 p pi 플러스 j에 빼기 36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아니다 여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i랑 j는 지금 다르니까 얘는 0이 아니고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i 플러스 j가 뭐가 아니어야 돼? p분의 36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이 p가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근데 지금 i랑 j가 자연수잖아. 1 같은 게 들어가면 36이 될 수 있는 자연수가 엄청 많지. 2 들어가면 18, 3 들어가면 12, 4 들어가면 9니까 다 돼. 그러면 이 p가 가능한 애는 어떤 애야? 5 이런 애 들어가서 자연수 더해서 5분의 36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선 p가 들어갈 수 있고 6 같은 거 들어가면 6이니까 또 안 돼. 또 2, 4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 7 뭐 이런 애들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많이 생각하지 말래잖아. 얘가 뭐래?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p1이 정해지는 거지. 이게 5가 되는 거죠. 근데 그 p1이 p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이 되도록 그러면 p1이 나왔으니까 sn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1이 5고 5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 이거고 근데 a1보다 어쩌구가 나왔으니 여기서 이제 s1을 이용해서 a1을 구하면 1 집어넣으면 되니까 q 마이너스 31 이게 a1이네요. 요게 a1이고
그 다음에 어떤 A, K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 N을 알아야 거기다가 N의 자리에다가 2부터 3, 4, 5 지워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N을 구하려면 우리는 SN-SN-를 해봐야겠네. 깔끔하게 나오겠지. 왜냐면 얘가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는 5N 제곱 빼기 36N에 플러스 Q에서 빼기 5의 N-1의 제곱 빼기 36N-1 플러스 Q 이걸 통째로 빼라. Q끼리 없어지니까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맞지? 그러면 5N제곱 빼기 36N에 빼기 5N제곱에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N 1, 5, 마이너스 5 플러스 36N 마이너스 36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서 5N제곱, 5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6N 없어지면 10N 마이너스 41 나와요. 자, 그러면 A1은 이렇게 정해졌고 여기서 A2부터 쭉 나열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A1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가 3이 되도록 이렇게 보면 뭔 소린지를 모르겠잖아. 일단 나열을 좀 해보자고. 2집어넣으면 A2는 봐봐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1 나오잖아. 아니지. 우리 아까 첫 항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어. A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A3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A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A5 집어넣으면 9, A6 집어넣으면 1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봐봐, 숫자가 절대값 씌우면 21, 11, 1, 9, 19 약간 이렇게 되는 숫자지.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게 3개가 되려면 이 K값이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K가 뭐뭐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A1값보다 절대값 씌운 게 작 다가 3개라는 건 이렇게 3개가 A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1 씌우면 21, 11, 1, 9, 19 다시 커지니까 작은 애 3개가 되려면 이렇게 3개밖에 어차피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A1은 얘의 절대값 씌운 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얘네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 문제가 이렇거든. A, K의 절대값 씌운 거보다 A1이 더 크다야. 그러면 얘에서 요거는 들어가야 되고 18 이런 게 나와도 A1이 18 이런 게 나와도 상관이 없죠. 19만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A1이 될 수 있는 건 11부터 11 되지. 얘가 11이면 잠깐만 A1이 11이 나오면 뭐지? 11이 되면 절대값 쉬운 게 작다. 11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맞죠? 그럼 얘가 11. 안 들어가네? 미안. 이게 빠져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죠? 따지시면 되죠? 그럼 A1이 11보다 크니까 11보다 큰 애가 들어갔으니 얘까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 얘가 아니라 이걸 따줘야지 얘들아. 이거보다 크면 되지만 얘만 포함 안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1로 가야 되지? 21보다 19가 더 작으니까 이쪽 숫자에 맞추는 게 맞지? 이거는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뭐 외우고 이럴 것도 아니고 몇이 돼야 되냐. 19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1이 19면요. 19보다 작은 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A1이 딱 19여도 되지 않니? 이렇게 되면 얘가 19면 19보다 작은 애니까 얘는 포함 안 되는 게 맞고 얘는 포함되는 게 맞고 얘도 포함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지. 붙여보시면 되죠. 붙여보시면 뭐는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가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Q의 값에 합을 물었어. Q의 값에 합? A1이 뭐야? Q-31이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31 더하면 42고요. Q가 31 더하면 50 이렇게 돼서 43부터 50까지를 더하여라.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2분의 이거 몇 개야? 40 이거 10개에서 빼면 계산해. 8개지? 8개에 43 더하기 50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얘 4, 8이고 얘는 93 곱하기 4, 43, 12, 94, 36, 372 이렇게 나오네. 372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따지는 거 아시겠어요? 약간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생각을 진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지식은 SM-SM-1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 문제에 맞는 걸 직접 나열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세 개가 어떻게 돼야 세 개가 포함되지? 그럼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여야 되지? A일이 가능한 게 몇부터 몇까지인지를 따져야 돼요. 제가 양쪽에 얘가 11이 안 되는 이유와 19가 되는 이유를 다시 보여드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져서 A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는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15번까지는 다 봤고요. 혹시나 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은 좀 하고 넘어가 주세요. 제가 10월 합평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건 점수나 뭐 이런 데서 괜히 감정에 이렇게 기복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15번 보고요. 이어서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이어서 1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 패밀리네. 일단 로그 2의 96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올렸다가 얘를 요로 보내면,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얘를 올리면 마이너스만 냅두고 2분의 1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3 이렇게 바뀌고, 얘는 로그 2의 32니까 답은 5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계산은 어차피 무조건 되게 되어 있으니. 그 다음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x는 3에서 극소다. 극소가 나왔으니 f'x를 구해봐야 되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f'3이 0이니까 93, 27, 63, 18 플러스 a가 0, 따라서 a값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고요. 극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는 3의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3에서 극소였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f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9 플러스 10 이렇게 돼서 답은 15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단순 계산이네. 근데 하나는 1부터 6까지고 하나는 1부터 5까지야. 시그마가 1부터 5까지로 맞춰지기만 한다면 뒤에 것식을 합해버리면 합차로 계산하면 2K, 4K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되겠네.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지. K가 5일 때까지만 쓰고 싶으니 6은 들어가서 7, 7, 49 이렇게 따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얘는 K는 1부터 5까지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니까 둘이 합하면 2K, 차를 구하면 2잖아. 그럼 4K 그냥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얘는 49 더하기 4에 K가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49에 더하기 60이죠? 답은 109. 간단. 그 다음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 VT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각 t는 k에서 점피의 가속도가 0일 때니까 다시 한번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at는 12t 제곱 빼기 48t고요. 12t t-4 이렇게 되지. 가속도가 0이라는 건 t가 12t 나 지금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 12t 빼고 12t 빠지면 t-4 12? 48? 맞죠? 얘가 0이 되는 값 12t, t 빼기 4. 갑자기 왜 이러죠? t가 4. 맞나? 48, 0. 어머, 잘못 썼네. 48은 0. 이거죠? 이거죠? 12 빼내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아, 이렇게 되면 t가 2가 나오네요. 응? 뭐 한 거지 방금? 이렇게 되고, 그럼 t가 2일 때니까 0부터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4t 앞으로 뽑아내 보니까 t제곱 빼기 12가 돼서, 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0,
2루트 3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가 2일 때까지니까 여기 어디 2일 때까지고 얘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0부터 2까지 vt를 적분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얘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48 t 요거를 dt 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얘는 t 4제곱 마이너스 24 t 제곱 0부터 2가 되고 마이너스의 16 빼기 44 16 96 요렇게 되니까 80 나오네요. 답은 80. 오케이. 그 다음 2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 fx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봐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f5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까지 나왔다는 건 3차함수 fx를 웬만큼 구해서 5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직접 구해질 거라는 얘기니까 이건 fx를 찾아야 돼요. fx라는 식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 힌트가 많잖아.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막 식을 줬잖아. 얘를 이용하라는 건데 첫 번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이 존재하려면 이 x를 상쇄해 줄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요 위에 그러면 요 fx-1이라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일단 x 하나는 품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얘네가 없어지고 어떤 gx라는 애가 존재해서 0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렇게 일단 하나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또 나와 있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다. 이것도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요거에서 문제가 또 뭐니? 3차함수? 요거를 조금 더 파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에 제 좀 바꿀게. xgx 이 값이 존재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얘기했지만 지금 절대값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직 이용을 안 했잖아. 이것까지 마저 싹 써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 다시 쓰면 절대값 x 절대값 gx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로 쪼개줘야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면요. 그냥 x로 나오니까 얘네 없어지고 gx 이렇게만 남을 것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하는요 마이너스가 나올 거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gx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네. 맞죠? 마이너스 x 나오고 x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gx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에 g0이고 얘는 마이너스 g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얘네 둘이 지금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G0 맞죠?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G0이 몇이어야 돼요? G0이 0이어야지.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같잖아. G0이 0이라네? 그 말은 얘는 또 한 번 X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0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다시 X를 하나 가지고 있고 잠깐 생각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그러면 이게 3차니까 gx 몇 차? 2차.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얘는 그냥 2차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게끔 이렇게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fx-1이라는 애는 x제곱에 x 플러스 a 이렇게까지 쓸 수 있네요. 됐죠? 그러면 얘 1을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다시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고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f5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fx를 어느 정도 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게 이거고 그랬더니 fx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fx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xfx는 x4제곱 더하기 ax3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xx 날라가고 얘 넘기면 x4제곱 더하기 ax3제곱 더하기 4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앞으로 뽑아내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무조건 양이니까 이게 양이라는 얘기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떠있거나 x축과 맞는다. 즉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마이너스 4보다 a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뭘 얘기한 거야? FO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FO를 집어넣으면 어쩌구 A가 남아있는데 그게 최대가 되려면 A가 4일 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FO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 125 더하기 5, 25A인데 A가 4일 대가 되고 싶고 플러스 1이니까 101 더하면 되죠. 226. 답은 226. 오케이. 요 가에서 요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GX 뽑아내서 이 GX에 대한 힌트를 다시 찾아서 FX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까지가 좀 중요합니다. 걔네를 잘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요 식을 요런 식으로 찾아내는 문제들이 좀 있죠. 꽤 많이 봤죠 우리. 자, 그 다음 아 얘는 분명히 뭔가 교점을 알아야 되는 문제 같아. 교점들이 지금 나오고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 조건이 지금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3x 아니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건데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잖아. 첫 번째 얘에서 그러면 요게 몇이라는 얘기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일 때 우리가 세타가 몇이에요? 루트 3이 되려면 이거 3분의 파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얘기네. 되게 막 식을 쓸 필요도 없어.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가 이게 루트 3이 기울기가 되려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인 세타 값은 3분의 파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도 3분의 파이, 얘도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5a, 5b가 루트 3, 루트 19다. 비율이 나왔으니 그냥 루트 3, 루트 19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트 3k 그리고 뭐 5, b 얘가 루트 19k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19k 제곱, 3k 제곱, 16k 제곱이니까 얘는 4k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수직이라는 애가 나와 있잖아. 얘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야. 어?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요렇게 떨어뜨렸을 때 얘 몇이야? 이 알파도 우리가 알 수 있지?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다. 알파는 6분의 파이죠. 여기도 가능하네. 자, 근데 이러면 진짜 땡큐인 게 다 나왔죠. 이렇게 봤을 때 얘 특수각, 이거 특수각 끝났잖아.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3K라는 건 요렇게 딱 내려 그었을 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K고 요 높이는 이거의 루트 3배니까 2분의 3K야. 자, 여기서 A좌표 바로 나왔죠. A좌표 나왔죠. 그럼 A좌표는 마이너스 얘 컴마 얘 이렇게 되는 거지. 부호만 잘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컴마 2분의 3K 이게 A좌표가 나오고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었어 아까? 2분의 3K 이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4K니까 이것도 1대 1,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4K면 여기가 2K이고요. 얘 2 루트 3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 루트 3K니까 요 길이야. 조심해야 될 건 0부터 얘가 아니죠. 요 길을 x2, 여기를 x1이라고 놓으면 x2 빼기 x1의 이 길이가 2루트 3k라는 얘기고 x2, 요 b의 x좌표는 x1 더하기 2루트 3k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x1 좌표가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였죠? 이거 더하기 2루트 3k니까 2분의 4, 2분의 3루트 3k 요게 되겠네. 요게 돼요. 그러면 B좌표도 나오죠? B좌표는 X좌표가 요거 2분의 3루트 3K고요. 요거랑 두 개 더한 거니까 2분의 4, 2분의 7K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B의 요
좌표를 알아냈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XY 알고 XY 안다는 얘기잖아. 어떤 식 위에 있냐면 이 A라는 애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A라는 애는 Y는 A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요 위에 있다라는 거고 B라는 애는 요 위에 있으니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위에 있다. 집어넣으면 KK 넣고 요거 뭔가 정리가 되겠죠? 이제 A만 냅두고 뭔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다 같은 문자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 집어넣으면요. 2분의 3K가요. A에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루트 3K 나오네요. 루트 3K 이렇게 나오고 빼기 1 요거에다가 얘 집어넣으면요. 2분의 7K이고요. A 위에 A에 2분의 루트 3K 3루트 3K 이렇게 들어가고 얘 빼기 1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정리를 하려면 지금 이게 A가 같아 얘는 싹 날아가면서 K에 대한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살짝 손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얘 A의 루트 3K제곱은 얘 넘기면 2분의 3K 플러스 1이고요. 얘 다시 A의 3루트 3K제곱은 2분의 7K 플러스 1이거든요. 얘를 맞춰주려면 요거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제곱해버리면 3루트 3K 나오잖아. 그럼 양쪽을 3제곱하면 3루트 3K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둘이 같다. 요렇게 가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요거는 2분의 3K 플러스 1 요거의 3제곱 얘랑 2분의 7K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같다라는 거고 얘 다시 한번 쓰면요. 2분의 3K 플러스 2의 3제곱이고 얘는 2분의 7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8분의 3K 플러스 2의 3제곱은 4분의 7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양쪽에 8을 곱하면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얘는 27K 3제곱 339, 93, 27, 54K 3, 2, 4, 4, 9, 36K 맞죠? 2 제곱 4, 4, 3, 12, 36 네, K 나오고 더하기 8 얘 가요. 두 배에 7, 7, 49 49 곱해 2하면 몇이야? 9, 28, 98 K 제곱에 2, 7, 4, 7, 28, 56 맞지? 7, 2, 14, 4, 56 더하기 56 K 2, 4, 4, 2, 8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 되지. 제곱 안 썼네. 27K 세제곱에 얘 넘어오면 몇이에요? 54 빼면 44? 빼기 44K제곱 넘어오면 88 없어지고 마이너스 20K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고 우리 구하는 게 뭐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K값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K 앞으로 뽑아내면 27K제곱에 마이너스 44K 빼기 20은 0이고 27, 2, 54, 10 마이너스 54, 플러스 10 마이너스 44 따라서 K값은 2 이렇게 나오네요. K값이 2니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8이 나오겠네요. 답은 8. 오케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뻔한 게 어차피 좌표를 구해서 좌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A만 냅두고 뭔가 계산하게끔 나와야 되니까 최대한 우리가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좌표를 구할 때 직선과 얘를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나와 있는 나머지 힌트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비율이랑 각이 탄젠트 우리 기울기는 늘 탄젠트랑 엮어서 생각해야 되니 딱 각이랑 비율만 이용하시면 웬만큼 힌트가 다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약간 W 형태 그 양끝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될 거야. W가 됐든 한쪽으로 치우쳐졌든 뭐가 됐든 일단 FX는 일단은 그렇게 생겼을 텐데 그 다양한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떤 애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냐에 따라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 여러 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최대한 머릿속으로 뭘 해야 될지 좀 생각하고 그래프를 좀 예상을 해볼게요.
문제를 읽어보자. 꼼꼼하게 해석을 해봐야 돼.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사차함수 fx인데 실수 t에 대하여 t를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에서의 최소값이랑 t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의 최소값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 안에서의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 최소값의 차를 gt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이 gt가 어떤 k가 돼야 되는데 k가 0보다 크다라네. 그럼 n1이 조금 더 크게끔 한번 잡아볼까? 근데 최소값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쪽에서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끊으면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끊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최소니까 극소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사차함수잖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딱 아세요? 딱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차함수니까 가능한 물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최소값을 두 개를 다루니까 그러면 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생각했을 때 이런 애가 될 것 같은데 어떤 t를 기준으로 왼쪽이 m1 이쪽이 m2라네. 근데 m1 빼기 m2에서 양이 되길 바라니까 그럼 m1이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나는 그렇게 풀 것 같아. 어때요? 이러다가 아니면 이제 다른 케이스로 가야 돼. 케이스 많으니까 일단 요런 애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대충 너무 대충 물었는데? 너무 대충이잖아 이거는.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짜맞추는 거야. 짜맞춰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볼게. 여기서 어떤 t를 그렸을 때 t를 이런 데다가 딱 넣고 싶겠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놨을 때 요 왼쪽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m1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 내가 만약에 t를 놓으면 오른쪽에서의 최소니까 여기에서 얘가 m2가 되니까 이렇게 m2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gt m1 빼기 m2가 k가 나올 수 있어. 양인 애가 나올 수 있네. 오케이 t가 이런 데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 k라는 걸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값의 집합이 0부터 2 사이래. 이게 무슨 말이지? t가 뭐 0이 만약에 여기였으면 0 이런 데다 잡고 2 이런 데다 잡았을 때 최소값이 얘고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은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다시 얘는 k라는 이 k가 일정하게끔 나오는 게 이 구간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는 어떤 t를 그렸을 때 왼쪽의 최소값은 얘 오른쪽의 최소값은 얘가 되도록 하는 t의 구간이 0부터 2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세요? 일정하게 얘랑 얘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지. 내가 아닌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m1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t를 이런 데다가 잡아버리면 요 왼쪽 파트에서 최소값은 얘가 돼버리고 오른쪽 파트에서 최소값은 얘가 돼버려. 그러면 m1 빼기 m2가 일정한 k가 아니지. 이게 m1이 되는 거고 이게 m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t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는 k값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t를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최소값이 얘가 되는 게 언제까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딱 여기겠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2를 두게 되면 2까지는요. 요 전까지에서의 최소가 m1이 계속 맞아요. 그치? 그리고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최소값이 여기가 되면서 m1 빼기 m2가 달라지지 값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t를 어디다 잡아도 얘가 최소네. 근데 마찬가지 어디를 넘어가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t를 잡으면 여기에서는 왼쪽 부분에서의 최소가 얘가 돼요. 그러면 m1 빼기 m2가 다시 이게 m1 이게 m2가 되면서 저 k가 유지가 되지 않지? 그러면 여기가 2였으면 유지가 되려면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구나. 이렇게 0이 돼줘야 0의 왼쪽 부분에서의 최소값은 얘고 여기다 잡아도 그때 최소값 얘고 여기다 잡아도 그때 최소값 얘고 계속 어디다 잡아도 여기까지 왔을 때 최소값은 얘잖아. 그럼 이 케이스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는구나. 정확히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2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자른 부분의 오른쪽 부분에서의 최소는 계속 m2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말이지. 이게 내가 이 초록색으로 그린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씩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냥 시뮬레이션.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M1과 M2를 이렇게 설정한 것도 이유가 있었지. K값이 양이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해줬지. 만약에 M2 빼기 M1이 양이었으면 내가 M2를 더 높게 그렸겠지. 근데 얘를 낮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게끔 T를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찾아낸 거야. 그러면 이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안 쓴 게 G4가 0이래. G4가 0이다? 그러면 T가 4일 때 이게 무슨 말이야? T가 4일 때 M1 빼기 M2가 0이라는 얘기잖아. 다시 한번 써볼까? T4일 때 T4를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최소값과 오른쪽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건 둘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아, 둘이 같으려면 여기가 4여야겠지. 그래서 요 왼쪽에서의 최소값도 얘고 요 오른쪽에서의 최소값도 얘고 그래서 여기 지금 T가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맞아? 여기는 사실 간단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상한데 이런 데 자르면 이런 데 자르면 최소값 여기 최소값 여기 달라지잖아. 최소값이 같으려면 둘 다 진짜 제일 작은 최소값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네. 끝났어. 그럼 힌트가 다 나왔죠. 이 F 얘 뭐야 이름이? FX죠? 얘 FX라고 하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0 지나고요. 2 지나고요. 여기 어떤 P를 지난다고 하면 fx와 f0으로 잡을게요. 뭐 f0이든 f2든 fp든 똑같지만 그냥 f0으로 잡는 게 제일 깔끔하죠. 두 개의 차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0에서 튕기고 2를 지나고 p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 이거고요. 그럼 fx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안 쓴 게 뭐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F'4에서의 기울기 0이잖아? 이걸 쓸 수 있겠네. 그러면 P가 나오겠네. 오케이. 그럼 미분해볼게요. F'X 얘 상수니까 없어지고 EX의 X-의 X-P고 더하기 X제곱의 X-P고 더하기 X제곱의 X-2고 F'4는 4이 8이고 2고 4-P고 더하기 4 집어넣으면 16에 4-P에 또 뭐야? 4 집어넣으면 4, 4, 16에 2, 16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네. 이게 0이라는 얘기고 8이 16, 6, 4, 뭐? 16, 64 빼기 16P 더하기 64 빼기 16P 더하기 32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몇이니 이거? 얘는 16으로 싹 나누면 4 빼기 P 더하기 4 빼기 P 더하기 2 는 0. 아, 16으로 지우고 시작할걸. 마이너스 2p 플러스 10은 0. 따라서 p가 5 나오네요. 오케이. p가 5. 이런 상황.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k 플러스 얘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k라는 애가 애초에 뭐였냐면 m1 빼기 m2였거든요. 0부터 2일 때 요 상황에서 m1 빼기 m2였으니까 k 값은 F0 빼기 F4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어차피 Fx는 얘 1로 넘기면 플러스 F0 될 것이고 얘의 값을 정확히 모르지만 상관없지. 어차피 양쪽에 F0이 포함되니까 뺄 거야. 그러면 요 F0 빼기 F4는요. F0 빼기 F4는 X에다가 4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4 싹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F0 이렇게 되면서 어차피 얘는 없어지고 얘 더하기로 바뀌면서 32 K값 나왔네. 오케이. 그 다음 G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지? 여기가 0이니까 대략 이런 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최소값은 얘가 되겠지. M1은 요게 되겠네. F-1이네. 빼기 2 이후의 최소값은 어차피 F4잖아. 어차피 F4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F-1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F0 빼기 F4 아까 이거였죠? F4는 마이너스 32 플러스 F0 이거였으니까 F0, F0 없어지고 6, 3, 18 플러스 32, 50 이렇게 나오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답!
K 플러스 G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니까 K값 32, G 마이너스 1, 50, 답은 82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유추할 수 있겠니? 그래프 유추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되게 내 머리에서 생각한 모든 거를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운 좋게 시뮬레이션을 잘한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풀려면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대충 유추를 해봤을 때 가장 답에 가까운 애를 일단은 그리면서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막 모든 걸 다 그려가면서 해볼 수는 없어. 그러니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 생각들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줘야 가장 그래도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 다행히 지금 한 방에 그래프가 그려진 상황이야. 한 방에 그려질 수 있게끔 문제에서 살짝 힌트를 주기는 했어요. 요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좋겠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공통 부분 끝났는데요. 앞에 1번부터 22번까지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비슷한 문제 찾아서 늘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 보고 이어서 선택 과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